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2021년 산업재해 현황에 의하면 전체의 50.4%에 해당할 정도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고 산재를 당한 재해자도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게 된 경우 일당의 73%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통상적인 근로일수인 월 22.3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일당에서 통상적인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개수인 통상근로개수 0.73을 일당에 곱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실질 임금과 차이가 나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법령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실질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총합에서 사유 발생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평균 임금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은 실제 근로일수가 월 23일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실 근무일수를 판단할 때 근로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실질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